자, 이번 시간에 배울 것은 이 반복과 관련된 건데요. 이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는 이 블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프로그래밍 언어들, 요 스크래치 말고 다른 언어에서는 보통 이런 거를 반복문, 영어로는 루프 또는 이터레이트, 뭐 이터레이션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기 반복하기라고 하는 요것을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는데, 이거 상당히 중요한 명령입니다. 왜냐면 우리가 컴퓨터를 사용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컴퓨터에게 반복적인 작업을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반복적인 작업을 잘 못합니다. 왜냐? 반복적인 작업을 하다 보면 지루해하고, 실수하고, 졸고,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사람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컴퓨터는 그런 일들이 없죠. 컴퓨터는 반복적인 작업을 아주 잘합니다. 그리고 이 반복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 컴퓨터가 여러 가지 이 복잡한 작업 또는 이 자주 실행돼야 되는 작업들을 실행을 시키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컴퓨터를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어 구문에서 뒤에서 살펴볼 만약 무엇무엇이라면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반복하기 기능을 보시면 앞에 몇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을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이 여기에다 숫자를 지정을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숫자에 의해서 숫자가 지정된 만큼 이 블럭 안쪽에 들어가 있는 명령이 반복적으로 실행되게 되는 것이 이 반복하기 명령입니다. 자, 스크래치로 들어가서 자, 제가 여기 있는 고양이에게 소리를 내기 한번 해볼게요. 자, 소리 카테고리로 들어간 다음에, 자, 여기서, 야옹 소리 내기를 갖다 놓고, 자, 야옹 소리가 났죠? 자, 그런데, 저는 이 야옹 소리를, 네번 내고 싶어요. 그럼 제가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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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게, 만약에 제가 1000번을 해야 되고, 10000번을 해야 된다면, 그때마다 클릭하는 게 바람직할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가 컴퓨터를 쓰는 이유는 바로 이런 클릭을 대신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명령이 바로 반복하기 명령인데요. 자, 제어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몇번 반복하기라는 것을 가져오고 이 안에다가 요것을 착하고 붙여넣게 되면 자, 여기는 반복하기 블럭이 감싸고 있는 이 안쪽에 위치하고 있는 블럭들을 여기 정해진 숫자만큼 반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가 여기다가 2라고 적고서 한번 이걸 더블 클릭해 볼까요? 자, 보시는 것처럼 고양이가 소리를 내면서 울고 있죠? 자, 이 숫자를 10으로 제가 바꿨는데요. 그리고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전 10번 반복하기로 했기 때문에 10번 반복이 돼야 되는데 고양이 소리는 한 번밖에 안 나고 있죠?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있는 이 소리내기라고 하는 요 기능은 제가 실행을 시키면 저게 한번 실행이 되고 그리고 다시 반복이 시작되고 얘가 실행이 되고 다시 반복이 되는데 이 반복하기라는 작업이 순식간에 일어났기 때문에 10번의 소리가 동시에 났기 때문에 마치 한 번인 것처럼 들린 겁니다. 자, 그럼 요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걸 빼고요. 소리에서 끝까지 소리 내기를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뭐냐면 반복하기를 실행을 하면 야옹 소리가 나죠. 그럼 그 야옹이라는 소리가 끝나야 그 다음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반복을 하고 다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0번의 야옹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10번은 너무 과하니까 제가 3으로 바꾸고 이걸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기라고 하는 요 기능은 순식간에 반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이 소리를 여러 번 내야 되든지 이런 경우라고 한다면 이 반복이 한꺼번에 실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이 방법들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방금 보셨던 소리내기에서는
이 소리내기 말고 끝까지 소리내기를 쓰는 것이고 제어해 보시면 1초 기다리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빼고 제가 소리를 야옹을 여기다 갖다 놓고 여기 있는 제어 중에서 1초 기다리기를 갖다 놓고 이걸 실행을 시켜보면 1초 기다리고 1초 기다리고 그리고 실행이 되는 거죠. 요것도 이제 반복문이 너무 빨리 동작하는 것을 지연하는 효과를 내게 됩니다. 자, 요렇게 해서 반복문 중에서 몇 번 반복하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